그 3일 신고라는 그 너무 오래된 글이라서 천부경은 그 인간이 만든 것 같지가 않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인 시대 때 그 나라 이름을 환국이라고 하죠. 환인 시대 때 환인 천재가 이제 다스리던 환국 때 부터 전해오는 글이라고 하고요. 이 3일 신고는 환웅의 훈시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3일 신고예요. 근데 하늘과 사람이 하나인데 하늘의 세 요소를 성명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은 마음이고 명은 말씀이고 정은 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태초에 말씀만 있었을까? 예.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세 요소가 동시에 있는 거죠. 마음과 말씀과 몸이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말씀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늘과 우리가 어떻게 접해지느냐, 하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늘은 한자로 이게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산다,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데 이 성이라는 것은요 유학에서 특히 주자학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천명지위성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하늘의 명령, 하늘의 말씀을 성이라고 한다. 이 성은 뭐냐,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 속에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사실은 저 하늘의 말씀, 하늘의 명령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은 인간의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본성이고 하늘의 명령은 저 밖에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 속에 성으로서 존재한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건 뭐 그 유학의 삼척동자도 요거는 알고 있는 기본인데 그거를 뒤집어 놓잖아요. 이 하늘 마음이 성인 겁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저 이것만 봐도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증거가 그 저 나운하라는 가수가 있는데 나운하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노래도 나훈아 비슷하게 부릅니다. 얼른 들으면 나훈아 노래인지 나훈하 노래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대개 위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의 유사한 걸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반대로 만들지 않죠. 완전히 나훈아가 이미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그거는 나훈아 아니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만드는 사람이 이거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지,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고유한 거죠. 그리고 하늘은 어떤 마음일까? 하느님은 어떤 마음일까? 제일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살리고 싶은 마음이다, 하늘은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녀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모 마음은요. 그 마음하고 하늘 마음하고 한 마음이죠. 그 하늘 마음은 부모 마음이 이제 애들한테, 갓난 애들한테는 부모의, 우리도 부모 마음은 잘 모릅니다. 부모 마음은 안 보이니까. 근데 갓난 애들은 몸도 안 보이고요. 몸은 이제 우리는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릴 때 제일 그 부모를 접하는 것, 말씀만 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얘야 밥 먹어라. 그것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말로 나오는 거죠. 야 이제 쉬었다 해라. 뭐 이제 그만하고 자자. 뭐 이렇게 그 말들이 다 살리는 마음인데요. 하늘도 똑같습니다. 그건 귀로 들리지 않고 느낌으로 옵니다.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하늘이 그 밥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느낌으로 옵니다.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쉬어라는 말이고요.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올 때는 아 이거는 그 하늘이 내한테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지금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마음도 몸도 안 보이는데 느낌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명이죠. 명.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묻어있는 마음도 있고 그 말씀이 전달되는 그 바탕에 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세 요소인데 그 하늘 마음과 사람이 하나니까 이 하늘 마음이 사람 마음이고요. 하늘의 명이 사람의 기입니다. 기. 그러니까 하늘이 밥 먹으라 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의 기가 몸에서 그 말씀이 기로서 작동이 되어버립니다. 배고프게 만든다고요. 내 몸의 기가. 그래서 그 하늘의 말씀과 내 몸에 있는 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그런데 이 명은 끝까지 살아라 라는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운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끝까지 삶을 향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는 끊임없이 조금도 쉬지 않고 삶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 기가 삶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작동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기가 작동을 멈추면 이건 이제 죽는 건데요. 그때 우리는 명줄이 끊어졌다 이런다고요. 명과 기가 이렇게 줄 한 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기의 작동이고 동시에 하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은 몸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요 왜 몸을 정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명이라고 하지 않고 기라고 하고 왜 성이라고 하지 않고 심이라고 했느냐. 하늘의 성은 착하기만 합니다. 하늘의 이 말씀은 하늘의 기운은 맑은 기운이기만 합니다. 맑은 기운. 하늘의 몸은 후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착하기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성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왜 그 성이라고 안 하느냐 하면 하늘 마음도 물론 갖고 있지만 사람이 망령되어서 스스로 악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요소에서 변질을 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과
착한 성과 착하지 않은 악의 마음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사람의 마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하늘 마음과 하나님 성도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명은 사람의 키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맑은 기운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이 키를 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해버렸죠. 그래서 청탁이 있습니다. 하늘 몸은 후한데 사람 몸은 후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이 실수해서 박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성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 중에는 악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도 있고 반반인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사람에게 이 착한 성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을 짓는 사람은 화를 입는다, 재앙을 입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고요. 기가 탁한 기를 가진 사람은 장수를 하게 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장수를 하게 되고요. 착한 기운을 가진 사람은 요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몸은 중후한 몸을 가진 사람은 귀한 모습이 되고, 이제 척박한 사람, 경박한 몸을 가진 사람은 천한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으로 착한 기운으로 경박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재앙을 받으면서 일찍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천박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한 마음을 회복하고 맑은 기운을 회복하고 중후한 몸을 회복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장수하면서 귀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원적으로 보죠. 몸과 마음, 이렇게 보는데요. 이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설명할 때는 애매한 게 많습니다.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또 몸도 마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몸을 움직인다고 말은 하지만 아픈 사람은 마음이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들어 아파 누웠는데 몸을 못 움직인다고. 그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3요소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금방 설명이 됩니다.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몸은,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마음은 기를 움직입니다. 기가 몸을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면 마음이 있어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 여기서 설명이 다 되어버립니다. 특히 그 성리학,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나오면 이기설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로 완전히 이원적으로 해버리죠. 그럼 이제 이것이 리고 이 두 개가 보면 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해하게 얽혀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기도 기라 그러고 몸도 기라 그러고 이러면 이게 몸하고 기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난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3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선생하고 율곡선생이 어떻게 갈라지느냐. 여기서 갈라지는데요. 우리가 3요소 중에 대개선생은 이거를 기로 봐버립니다. 이 부분을요. 근데 율곡선생은 이걸 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악의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태계생이 옳으냐 유공생이 옳으냐 이렇게 논란이 지금껏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3요소에서 보면 논란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오늘날 사람들이 다 이 기를 요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몸과 마음의 두 요소만 갖고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 세 요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악한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숙제고요. 탁한 기를 맑은 기로 바꾸는 거고요. 경박한 몸을 중후한 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이제 온갖 지혜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은, 3일신고에서는 그 착한 마음, 악한 마음, 이게 구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으면 그거 애매해서 알기 어려운데, 탁한 기운과 맑은 기운은 아, 저 사람 참 맑아 보인다, 탁해 보인다 이거는 보통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몸이 좀 중후하다, 저 사람은 몸이 경박하다 이거는 그냥 아주 하질의 사람도 보면 안 돼. 얼굴 보면요. 저 사람 좀 귀해 보이는구나, 저 사람 좀 천박해 보이는구나 그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제일 어렵고 이건 중간이고 이거는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그 바꾸는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어떻게 착한 마음으로 바꿀 거냐. 이 공부가 이제 상당히 제일 난해한 공부가 되고요. 탁한 기운을 맑은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은 이 몸은 그 방하고 같습니다. 방. 이 방이 공기가 탁하면 창문 열면 되지 않습니까? 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의 창문은 코입니다. 코를 활짝 열고 이 이제 바깥의 공기를 온몸 깊이 이렇게 빨아들여서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 몸에 있는 탁한 기운은 다 내보내고 또 밖에 있는 맑은 기운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거.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보면요. 코를 막으면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스크 이런 거 굉장히 몸을 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서 꼭 써야 되지 않는 장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돼. 안 쓰시는 게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건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간, 이 코를 통해서, 바깥 공기를, 이렇게, 이 훈련을 하는데요. 이 훈련의 대표로 조식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을 고르게 쉰다. 이렇게. 또 그렇게 양을 고르게 내쉬고 고르게 들이쉬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숨이 자꾸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복식호 단전호흡까지 쭉 이렇게 그러면서 몸의 기운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몸은 그 어떻게 해야 그 중후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몸에 들어있는 게 마음이고 기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착한 마음을 몸속에 가두어야 되고 몸속에 이제 착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고 맑은 기운으로 이제 기를 맑게 해야 되지만 몸 자체는 어떻게 해야 중후하게 하느냐. 당군 할아버지 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늘하고 쑥이 중요합니다. 마늘하고 쑥.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0년 전부터 마늘, 쑥 이런 걸 많이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발효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어와서, 코로나 걸려도 치사율이 다른 나라의 10분의 1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는 다 같이 걸리는데 한국 사람 왜 이렇게 안 죽냐.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음식이 다른 거예요. 마늘을 많이 먹고, 뭐, 파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김치 이런 걸 많이, 발효 음식 많이 먹으니까요. 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 막 마늘 못 먹는데 그 냄새 나서 요새 마늘 막 먹어도 됩니다. 김치도 막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중후하게 하는데, 음식이 중요한데요. 그 핵심 중에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마늘하고 쑥을 들었는데, 그 외에도 많죠. 한국의 재래 음식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이거 끊임없이 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되고 과식 같은 거 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농약 오염 뭐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암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세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고마운 세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운전을 하는데 스페어 다이얼을 안 싣고 다니면 불안하죠.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스페어 다이어가 있어야 좀 안심하고 운전하는데 바로 그 스페어 다이어가 암세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동이 안 될 때 임시로 이제 투입되는 세포인 거죠. 그러니까 농약 있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이 세포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람이 생명이 죽으니까 그때 암세포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럼 농약이 심한 데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세포인 거죠. 그럼 이제 스페어 다이어 깨어가지고 계속 움직인 밥은 없죠. 빨리 이제 자동차가 바퀴가 빵꾸 났으면 빵꾸 안 나는 길로 이제 길을 바꿔줘야죠. 계속 그런 나쁜 길로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인을 빨리 알고 이
농약이 중독된 음식을 자꾸 먹어서 이런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음식은 계속 먹으면 계속 챙기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음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정 음식으로.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도 이게 세포가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때 또 투입되는 게 암세포라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를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만 놔두고 이것만 안 갈아 끼우려고 자꾸 그러면 이게 더 몸이 망가지겠죠. 일리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런 그 뭔가 암세포가 왔다 그러면 그 임시로 온 고마운 거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주고 환경만 빨리 바꾸면. 그러니까 공기가 굉장히 나쁜 데 있으면 이게 또 세포가 작동을 안 하니까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새 테레비 보면 막 자연인 이래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한 1년 살다 보니까 세포가, 이만한 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그거는 이 스피어 타이를 끼우고 다니다가 이제 끼울 필요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그 다이어도로 이제 제자리로 돌려줘야죠. 그런 게 다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이 그게 정말 나쁜 것 같으면 하느님이 안 만들겠죠. 필요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몸을 어떻게 하면 중후하게 유지하느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맑은 데서 맑은 공기, 맑은 물, 맑은 음식 먹으면 모든 게 정상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정상인 음식이라 하더라도요. 균형 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균형 있게 자연이 그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색깔, 최소한, 또 다섯 가지 맛, 뭐 짜고 맵고, 뭐 시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고, 이런 거, 쓰고, 이게 골고루 먹어줘야 되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설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쓴 것만 너무 많이 먹고 이러니까 이제 설탕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때는 설탕 먹으면 그게 약이었다고 해요. 배 아프고 이래도 설탕물만 먹으면 나아버립니다. 근데 요새는 설탕이 너무 과잉입니다. 온통 음식에 설탕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이 세포가 작동이 안 됩니다. 설탕이 너무 과잉이 돼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없는 것이 쓴 맛이거든요. 요새 사람들이 커피 좋아하는 이유가요. 단 걸 너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쓴 커피 마시는데, 그 커피보다 정말 그 쓴 음식이 있습니다. 쓴, 뭐, 쓴바퀴, 나물 이런 거, 씁쓸한 나물. 너무 안 먹어서 이제 병이 생겼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쓴 게 부족해서 병이 된 사람이, 암이 걸린 사람이 울금 먹고 난 사람도 있고요. 그 괜히 쓰거든요. 또 저, 여주 먹고 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여주가 만병통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쓴 게 부족한 사람한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요새는 저염식이라고 해가지고 소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또 병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그런 다섯 가지를 골고루 먹는데 소금도 그 정제염이 굉장히 해로운 건데 천일염, 죽염 이런 거는 상당히 먹어줘야 된대요. 뭐 하여간 그런 말을 쭉 하는데 하여간 몸을 어떻게 가꿀 거냐. 음식을 골고루 예. 다섯 가지 맛, 다섯 가지 색깔 골고루 먹고 청정한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운동 부족이거든요. 하늘은 움직이라고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까요? 움직이라고 합니다. 왜? 하늘은 늘 살아라 살아라 그러는데요. 움직여야 살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면 계속 움직입니다. 애들 한 3살짜리 4살짜리 계속 움직인다고요. 어른들은 왜 안 움직이냐? 돈 안 되니까 안 움직입니다. 어른들은. 돈 되는 사람은 또 너무 움직여가지고 병나고요. 돈 안 되니까. 애들은 순진하니까 이제 움직여, 하늘 말대로, 하늘 시킨 대로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늘 말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거든요. 누구나 배고프거든. 그건 하늘이 밥 먹으라고 자꾸 지시를 하니까 그런데 고수도 칠 때는 배가 안 고픕니다. 희한하게요. 그 돈 딸 욕심이 생기면 하늘이 밥 먹으라 그래도 이 느낌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제 막 고수도 치고 이러는데 그건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게 악입니다. 악. 그러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 것도 하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적어질수록 이제 이 많이 움직이는데요.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장수를 하는데 그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이 몸을 그렇게 이제 어떻게 가질 거냐.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늘 겨울에 춥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체온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챙길 거냐. 이걸 오늘날에 맞게 풀어내면요. 건강관리가 여기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해져 버리고 내 기가 탁해, 맑아지고 몸이 중후해지면 하늘하고 똑같아지죠. 내가 하늘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늘한테는 코로나가 안 달라붙겠죠. 하느님한테. 그러니까 뭐 면역력 가지고 자꾸 백신 맞아갖고 해결하려고 그건 잘못된 거고요. 뭐 임시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하늘처럼 되는 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3일신고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날 되살리면 이 그냥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이 코로나 이런 거 앞으로 이런 게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백신으로 그 많은 걸 해결하느냐 영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길을 바꾸고 몸을 바꾸느냐 그 바꾸는 그 집단 훈련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1일간 동굴을 해서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마늘하고 쑥 먹으면서 이 이제 짐승이 사람 되는 걸로 돼 있지만 사람은 하늘 같은 사람이고요. 짐승은 이거는 진짜 짐승이 아니고 이 악한 마음으로 탁한 기운으로 그 경박하게 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네가 인간이가 이럴 때 그 인간은 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제 그런 말들이 통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과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 잊은 사람과 아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로 우리는 분류를 하는데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모두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이죠.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은 각각 남남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은 서로 사랑을 하죠. 남남인 줄 아는 사람은 경쟁을 합니다. 투쟁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인 줄 아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그 모두 하나인 줄 아는 사람은요. 본질을 가지고 본질로 사는 거니까 불생불멸의 삶을 살죠. 영생의 삶을 사는데요. 남남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이 영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고, 이걸,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하고요. 이런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유아에서는 이거를 소인이라고 하고, 이쪽을 군자라고 하고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고, 이쪽은 부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쪽은 구원받은 자겠죠. 이쪽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1일간 하는 그 공부 방법은 본질을 잊은 사람이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 그 내용, 21일간 공부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마음을 착하게, 길을 맑게, 몸을 중후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걸 21일간이라는 단시간에 압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인간되는 이런 과정도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온 세계가 지금 짐승 다 됐죠. 온 세상 사람이 그냥 짐승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악마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 세상이 파괴되어버린 인간성을 이제 참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쪽이 이제 행복이고요. 이쪽은 이제 불행한데,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철학이 한국에서 나와줘야 될 것이고, 나올 수 있겠죠. 당군 할아버지의 그 초대 당군, 당군이 전부 47분인데, 당군이라는 건 아마 그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임금님이라는 뜻일 겁니다. 단자, 단이라고 안 하고 아마 배달, 박달, 그래서 그 군은 군이라고 하지 않고 임금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갈로 속에 임금, 예. 그러니까 단군 왕금이 아니고 왕자가 아니고 아마 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군을 임금이라고 읽으라. 이거 발음 기호겠죠. 그래서 배달 임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금님이라는 소리죠. 당군이. 그래서 그 27분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초대 당군의 그 훈시가 정말 그 한번 읽어봄직한데요. 너희들은 오직 순수하고 성실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해야 천국의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의 법은 언제나 하나이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같을 뿐이니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잘 붙잡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하늘 마음으로 바뀌면 또한 하늘의 법에 합치되리니 그렇게 되면 만방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각자의 마음을 잘 붙잡아서 그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리면 자기의 마음도 하늘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늘 마음이 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을 홍익인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대는 그 이 지상천국 만드는 철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효도가 있는데요. 너희는 부모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부모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므로 오직 너희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늘을 잘 공경할 수 있고 온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리니 그 요체는 오직 중생과 효도이다. 너희는 부모한테서 나왔고 부모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게 말이 될까요? 부모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부모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부모한테서 나왔다면 부모는 조부모한테서 나왔겠죠. 조부모는 어디서 나왔나요? 정조부한테. 계속 올라가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하늘입니다. 하늘 몸에서.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뭐 진화론에 따르면 뭐 동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뭐 물고기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태초에 진화론 아니고 창조론이라 하더라도 태초에 인류는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럼 이 몸은 본래 누구의 몸이냐? 하느님 몸입니다. 아버지 몸이 이게 떼가지고 이 몸이 되는데 그 아버지 몸이 계속 올라가면 하늘 몸을 뗀 겁니다. 이 우주 가득한 빈틈없이 있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늘의 몸이거든요. 이것이 모인 게 사람의 몸이니까 우리의 몸의 본질은 하늘의 몸입니다. 그 하늘의 몸이 현상적으로는 부모 몸에서 나왔는데 그 부모 몸으로 그슬러 올라가면 하늘 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늘이다. 하늘이 부모다. 그래서 그 하늘을 섬기는 출발점은 부모 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짐승들도 짝이 있고 헌신도 짝이 있는 법이다. 헌신짝도 짝이 있다 이 말이 우리는 언제 시작됐나 그랬더니 당군의 훈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남녀가 잘 짝을 맺으라는 거죠. 화합하여 원망함이 없어야 하고 질투함이 없어야 하며 음란함이 없어야 한다. 부부끼리 그 행복 중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이 행복이라는 것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아는 것, 진리라는 것은 본질을 아는 것, 본질은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전부 남남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남남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죠. 모두가 남남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게 다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인데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끈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이 그물이 물고기 잡는 그물 있지 않습니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코가 물 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끌고 올라오면 쭉 따라 올라와가지고 전부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어느 하나만 확실하게 들어 올리면. 그럼 이 중에서 전부 남남 같은데 도저히 남 같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첫째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고 이게 나다. 그러면 부모와 나는 도저히 남같지가 않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부모도 가족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가족은 뭐냐? 내 아들, 딸하고 우리 부모, 좀 나와 부인과 아들, 딸. 이게 가족이고 부모는 뭐냐? 친척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개인주의에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남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남남이 아니냐? 그건 결합을 했죠. 계약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로 하나다 이렇게. 계약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자녀는 왜 남이 아니냐? 법이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20살까지는 보호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남남이 아닌 가족은 법에 의해서 부부하고 아들딸입니다. 근데 그 아들, 딸도 20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남이죠. 그래서 20살 넘어가면 자기가 보호할 권리도, 참 책임도 없고, 그냥 이제 갈라서는, 요런 논리에서 보면 부모는 가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 잘 안 모십니다. 그거 모실 그런 책임감도 없고 모시고 싶지도 않고 일본에도 보니까 요양원인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 오지 않습니까 회사에? 돌아가셨어? 예,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비 얼마입니까? 뭐 200만 원입니다. 계좌번호 가르쳐 주십시오. 보내고 끝이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족 아닌데 뭐 이렇게 돼버리죠. 그거는 그런 개념으로 살면요. 외로움을 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절하게 외로워지는데요. 거기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인간성이 이렇게 상실해가지고 이렇게 거의 실성 수준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거죠. 그 잘못된 거고 본래는 모두 다 하나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 같지가 않다. 근데 오직 부모는 남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온다고요. 그거는 나는 안 오는데요. 그러면 좀 잘못된 거고 좀 더 생각해봐라. 그리고 부모를 만나서 잘 느껴봐라.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한테 효도를 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남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효도를 통해서 부모와 내가 하나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이는 이 끈이 확인이 되면요. 안 보이는 모든 끈들이 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효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물고 하나를 들어올리면 다 하나인 것이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부모와 내가 하나면 부모하고 형도 하나잖아요. 형과 내가 하나입니다. 쫙 퍼져나갑니다. 삼촌과 내가 하나가 되죠. 또 사촌과 내가 하나 돼, 오촌과 내가 하나 돼, 쫙 퍼져나가서 모두가 하나다. 이것이 이제 모두가 하나인 본질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효도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부모 아닌데도 남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외국하고 다릅니다. 외국 사람은 사랑해도 남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I love you 그러거든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인데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이건데 우리는 I love you라고 말 안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도 빼고 너도 빼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런다고요. 그걸 번역하면 love 이걸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는 건 뭐냐? 당신과 내가 하나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면 어떡합니까?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이런 데서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희생하는 내용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하나일 때는 내가 희생을 해도 행복합니다. 한 작년인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을 하는데요. 이 세 남자가 다 죽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요. 죽는데 죽는 그 모습들을 자세히 보면 행복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세 남자가 똑같이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해도 외로워가지고요. 왜냐? 왜 사랑을 하느냐? 이익이 되니까 사랑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왜 이익이 되느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겠죠. 뭐 통장에 몇십억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든가 뭐 이러면 이제 열심히 사랑하죠. 그러다가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금방 바꾸겠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외로운데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대니까요. 저런 사람 조금만 받아도 나는 막 살맛이 나겠다. 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요. 한국인한테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그
너를 위해서는 난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랑.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행복인데 동시에 모두가 하나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진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길 가다가 남들하고도 안 싸웁니다. 남들하고 싸우고 행패부리고 하는 거는 사랑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행복 중에 여기에 그 남녀의 사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짐승도 짝이 있고 헌신도 짝이 있는데 너희들은 남녀가 화합하고 완전히 하나 되는 사랑은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함이 없는 겁니다. 예. 음란함도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건 뭐 한 30분 더 설명해야 될 내용인데 하여간 뭐 거기에 예. 너희들은 열 손가락을 깨물어 봐라. 큰 손가락이나 작은 손가락 할 것 없이 모두 아플 것이다. 이런 말 우린 많이 쓰거든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당근 할아버지가 하신 말입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손가락처럼 우린 다 하나다. 남이 아프면 그건 나도 아픈 거다. 그래서 서로 해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 지방과 나라가 일어난다. 항상 하늘의 법을 따라 만물을 두루 사랑하라. 너희들은 넘어지는 자를 붙잡아주고 약한 자를 능멸하지 말 것이며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비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늘의 법칙을 어기면 영원히 신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 너의 몸과 너의 집이 망할 것이다. 하늘의 법을 어겨라. 어긴다는 건 이제 남남으로 편갈라서 싸우는 겁니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요 당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망할 때 서로 편가르다가 망했습니다.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질 때 분열이 일어나면 우리는 망했습니다. 고구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가도요 연개소문 아들 셋이 분열했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뭐 당파싸움 이렇게 편갈라서 싸우고 그것이 망하는 원인인데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하늘을 잘 공경하여 백성과 하나가 되어야 너희들이 무궁히 뻗어나갈 것이다. 을보록의 철학사상의 핵심이 나라 사람들에게 망령된 삶에서 벗어나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라. 망령된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짐승 같은 삶.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유도하라. 이게 그 정치인의 기본입니다. 어떻게 21일을 단위로 기일을 정해서 사람을 모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계율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 모두가 하나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면 나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나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있으면 너가 있고 그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분열이 일어나죠.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버리면 이 세상에 모두 하나가 되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 환경에 주어진 상황에 자유자재로 거기다가 적응을 합니다. 마치 물처럼요. 물은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네모통에 넣으면 물이 네모가 돼버리고요. 원통에 넣으면 원이 되고 삼각형 통에 넣으면 삼각형이 됩니다. 또 평평한 데서는 천천히 흘러가고요. 가파른 데서는 이렇게 급하게 흘러가고 또 절벽에서는 떨어지기도 하고요.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기도 하고 뚝이 있으면 채워서 흘러가고 자유자재로 상황에 적응합니다. 그것처럼 나라는 것이 없는 본질이 되어버리면 그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면 바로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고
임금 역할을 하는 상황이 되면 바로 임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나라는 게 있으면요, 아버지 역할을 할 때 아버지 역할을 잘 못합니다. 나라는 게 있는 사람은 임금 역할을 할 때 임금 역할을 또 잘 못합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면, 예컨대 뭐, 나는 뭐냐? 그게 이제 수식어가 따로 붙죠. 저 같은 사람,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뭐, 성균관대학 교수다. 그러면 그것도 벌써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나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학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이 하나가 아저씨 이러면 성질이 팍 나는 거죠. 넌 뭐야? 무슨 과야? 이제 성질이 나는 거지. 근데 나라는 것이 없으면요. 아저씨 맞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왜? 경영학과 어디로 가면 되는 거? 저리로 가면 돼. 아무 문제 없는 건데. 나라는 것이 있으면 아저씨 역할을 못 하죠. 근데 내가 밖에 나가면 엄청난 능력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집에 가면 아빠 그것도 못 해. 소리 확 막 올라오는 거죠. 아빠 역할 하게 될 때 아빠 역할을 못 합니다. 네가 니한테는 내가 그거 왜 그렇게 보여?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본래의 모습이 될 때는 상황에 맞게 언제나 자유자재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승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스승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들 역할을 하게 되면 아들 신하 역할, 모든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자에게 자기의 본질을 알아 자신이 하늘과 하나 되는 전체적 존재임을 추구하게 하라. 이걸 지하구독이라고 하는데요. 지하구독. 이게 무슨 소리냐. 나를 알아서 독을 구하라. 이게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도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나는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을 아는 나, 하나는 본질을 잊어먹은 나. 그러니까 나를 알아라라는 것은, 나는 본질은 하늘 같은 나인데 현재는 본질을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되어버린 나다. 지아, 나의 현 모습을 알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내가 짐승같이 살아간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본질을 회복해야죠. 본질은 뭐냐? 모두가 하나인 거죠. 그것이 독입니다. 독. 그러니까 나의 현 모습을 빨리 알고 전체가 하나인 세계를 추구하라. 요거죠. 지하 구독. 그 다음에 공아 존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요. 공아존물. 공아존물. 나를 비워서 물은 나 이외의 모든 것입니다. 뭘 존재케 하라. 이게 무슨 소린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게 자연의 이런 모습이, 우주에 이런 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가 하나입니다. 호수에 물이 하나이듯이 하나인데 여기에 눈이 생겼다고 하자.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 보이죠? 이게 너가 되고 이게 나가 됐습니다. 이 눈으로. 그러면 이것을 나라고 하는 순간 하나인 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나인 줄 아니까 나와 전체 사이에 칸막이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나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칸막이를 치고 내가 바라보면 이 너는 사실은 너는 뭔가요? 전체와 하나죠. 너는 우주죠. 그렇죠? 이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라고 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넌 줄 압니다.
그러니까 너를 너라고 하는 칸막이 속에 칸막이 해놓고 그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내가 요거를 나무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게 나무가 아니고 이게 우주죠. 전체 하나죠. 이게 물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고 이게 산이 아니고 전체와 하나인데 내가 다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거는 너고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물이고 이거는 산이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가 아닌데 나무라고 했고 너는 너가 아닌데 너라고 했고 누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의식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일체가 뭔가요? 이 우주 만물 일체를 내 일체를 유심조죠. 그렇죠? 내 마음이 만들어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죠. 가상세계이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원래 나는 우주와 하나인데 칸을 막은 건 누구냐? 내가 막은 거라고요. 그럼 이걸 지워야 됩니다. 지우면 이 나가 없어지죠. 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공아라는 거죠. 나를 비워버렸다. 내가 이 칸막이를 지우는 순간 이건 누가 쳤습니까? 내가 짓는 거니까 이거 동시에 다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물,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주의 모습으로 다 되돌려주는 거죠. 사람이 나라는 요 칸막이를 딱 치고 너라는 걸 칸막이를 치고 있으면 둘이서 아무리 함께 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칸막이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하고 열흘을 밤새 같이 술 먹고 놀아도 헤어질 때 헤어질 때 보면 뿌듯하지가 않습니다. 왜? 열흘간 같이 있어도 하나가 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하나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칸막이를 지웠다. 그러면 나는요, 모두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어지죠. 산 속에 1년을 가만히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온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칸막이 쳤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나로 보죠. 내가 우주인데 우주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외롭지 않지만 이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하고 늘 하나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은 나와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공화조물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위대한 이유는요. 부모가 나를 즉 대할 때는 이 칸막이로 치고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칸막이 없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만나면 외로움이 없어지는데요. 요새 부모들은 엄마들도 아들, 딸한테 칸막이를 쳐버리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를 만나도 외로움이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데 이제 부모도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것이 공아 존물입니다. 이 네 글자가 어마어마한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여간 대충 그 우리 고대의 그 한국 고대 사상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 어마어마한 그런 그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재료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될 숙제가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 일을 해내면 어마어마한 이제 한국이 한국으로서 등장을 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이제 지옥의 동가미로 빠져들어가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거는 이제 한번 참고만 하시고 오늘 하신 내용을 복습을 하시고 이제
삼국시대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고려는 어떻게 우리 철학이 이어지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전체의 맥락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